예, 안녕하세요. BJ 야식입니다. 오늘은 중식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저기 유산슬이에요. 유산슬. 그리고 유산슬인데 이거 해산물하고 육고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고 이제 뭐 볶아 야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볶은 거 이렇게 유산슬이라고 하고 그 쟁반짜장 2인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짬뽕, 그리고 탕수육, 그리고 서비스 군만두,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이제 수먹방 하거든요. 참이슬 2병 먹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깔끔하게 먹어야죠. 자, 다해서 얼마인가요? 유산슬이 좀 비싸거든요. 유산슬이 이게 33,000원이거든. 요거 하나에 33,000원이에요. 그리고 이거 쟁반짜장, 짬뽕, 그리고 탕수육 세트로 해서 얼마였더라? 25,000원인가? 2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먹도록 할게요. 일단 저기 짬뽕부터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짬뽕부터. 짬뽕부터 먹어야지. 일단 홍합부터 제가 먼저 처리를 할게요. 홍합. 수세식 화장실님. 1 더하기 1 귀요미. 감사합니다. 별풍선 11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수세식 화장실님. 감사합니다. 이거 좀 매운데? 짬뽕 맵네요. 짬뽕 매워. 코까지 뭐 올라오는데 매워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런 홍합 나 개인적으로 짬뽕에 홍합 이런 거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왜 넣는 거야 도대체? 엉멍이님 안녕하세요? 엉멍이님 홍합. 홍합 뭐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은 저기, 홍합.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오늘 금요일이네요. 불타는 금요일이네. 36세님 안녕하세요. 내가 형이네. 36세 무직님, 야식이 반갑고, 말 편하게 놓으시네요. 나보다 한살 어린데. 봉규정이는 37살이거든요. 말 함부로 이렇게 놓는 거 아니죠. 봉규정이 나이가 한살 많습니다. 참고로. 37살이거든. 37살이요. 일단 짬뽕을 내가 보여드려야겠다. 가까이서. 짬뽕. 짬뽕에 그, 고향이 어디냐면은 나가사키거든요. 나가사키 일본에 2차 세계대전에 그 미국한테 핵폭탄 맞은 원자폭탄 맞은 나가사키 짬뽕 먹어야지. 숫자는 그거죠. 숫자는 오늘 날짜죠. 오늘 날짜하고 제 오늘 몸무게가 되겠습니다. 오징어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맛있다. 짬뽕 맛있습니다. 술 먹을 때는, 술 먹고 다음날은 이 짬뽕이 굉장히 얼큰하지 않습니까? 숙취 해소에 짬뽕이 좋죠. 취해서의 짬뽕. 별풍선 18개, 수세식 화장실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18개, 수세식 화장실님 감사합니다. 오늘 72.85kg 나왔거든요. 72.85. 자, 시청자님들 우측 상단에 보시면 그 요기요 쿠폰 있거든요. 요기요 쿠폰 8월 말까지 3,000원 할인 야식 아재 쿠폰 코드 입력하면 3,000원 할인이에요. 그리고 페이코 전자결제 하면은 5,000원 플러스 할인, 무려 8,000원 할인됩니다. 치킨을 뭐 저기 만 원에 막 시켜 먹어요. 뽀공님 안녕하세요. 이거 다 먹고 술 먹을 거야. 마동석님 안녕하세요. 키는 176이에요. 176. 키는 176. 야식도 여기에서 시켜요. 저도 여기에서 시키면 마일리지도 쌓이거든요. 수세식 화장실님, 별풍선 21개 감사드립니다. 토탈 58,000원이야. 이게 33,000원. 나머지가 이제 세트 메뉴 25,000원. 유산슬 먹어볼게요, 유산슬. 유산슬.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쫄깃쫄깃한 게 씹혀. 나 레전드 도웅님 별풍선 5개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쫄깃쫄깃한 게 씹혀, 이건 새우. 유산슬 주재료는 일단 새우가 있고요. 이건 뭐 돼지고기 같은데? 그리고 이런 건 뭔지 모르겠어. 이거 혹시 아시는 분? 해삼인가? 뭐지 이거? 제 음식 전문가가 아니라서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되게 맛있어. 쫄깃쫄깃해서 되게 쫄깃쫄깃해요. 쫄깃쫄깃해서 되게 맛있어. 탕수육 찍먹. 카드 등록하는 거 맞음? 페이코 결제? 아마 카드 등록하는 건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야식이 형술 먹방 언제요? 이거 다 먹고, 약간 좀 안주 정도 남기고 이제 술 먹방 할 거예요. 군만두는 한 4개 있고, 이거는 저게, 그거예요. 이게 뭐지? 찹쌀 도너츠 같아. 찹쌀 도너츠고, 군만두는 한 4개 정도 있어요. 이거 서비스로 준 거거든? 짜장면 제대로 비벼야지. 짜장면 내 비주얼 한번 내 보여드려. 짜장면. 쟁반 짜장면이 곱빼기 두 개인 것 같아요. 거의 엄청 많아요.
맛있다. 맛있습니다. 전반전은 맛있다. 저 봄피쟁이는 저기 술을 잘못 먹거든요. 소주 두 병밖에 못 먹어요. 파파존스는 끝났죠. 지금 시간 파파존스는 이제 끝났네. 파파존스 끝났네. 파파존스 끝나도 이제 뭐 저기 8,000원 할인되니까 어쨌든 페이코하고 이제 야식 아재 입력하면 8월 말까지니까. 9월달 쿠폰 코드 9월달 쿠폰 코드를 벌써 물어보네. 참고로 9월달 쿠폰 코드는 야식이야가 되겠습니다. 야식이야. 9월달 쿠폰 코드는 9월달 쿠폰 코드는 야식이야. 쿠폰 코드는 저희 매달 바뀌어요. 수세식 화장실님, 별풍선 10개 감사드립니다. 수세식 화장실님 별풍선 10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태어나서 유산슬을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요. 수세식 화장실님 별풍선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유산슬이 어떤 음식인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냥 먹어보는 건데 맛있네. 맛있다. 첫 구매에 해당됩니다. 전화번호 하나당 한번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엄마 아빠가 계시면은 엄마 핸드폰, 아빠 핸드폰 이거 해갖고 저기 그거 깔아가지고 야식아재 입력해서 쓰면 되는 거죠. 전화번호 하나당 한 번. 야무리님 별풍선 한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야무리님. 야무리. 같은 브랜드에서 치킨 두 마리 주문하면 둘다 3,000원 할인인가요? 아, 그건 아니고 한번 시킬 때. 그러니까 저게 좀 저기 많이 시키는 것보다 약간 적게 시키는 게 유리하죠. 웬만하면 한 2만 원짜리 시킬 때 17,000원에 먹는 거고, 5만 원짜리 시켜도 5만 원 시켜도 3,000원밖에 할인 안 되니까. 나무리님이 뭐 매니저 달라고 그러는데, 매니저는 아직 괜찮아요. 유산슬이 되게 입안에서 저기 쫄깃쫄깃한 그런 느낌 있어요. 맛있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해삼이라고 그러는데? 해삼 맞나요? 난잘 모르겠어. 이거 제일 맛있어. 땜통 두 개님 별풍선 10개 감사드립니다. 아, 땜통 두 개님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땜통 두 개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유산슬은 처음 먹어봐가지고, 하여튼 되게 쫄깃쫄깃하고 되게 맛있어요. 되게 비싸건데. 33,000원이야, 돼, 이게 무슨. 깍두기, 깍두기. 짜장면 다 자면 비벼가지고 먹어야겠다. 짜장면. 야식이님 방송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방송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야식이 형, 열혈님들 왜안 올까요? 바쁘시니까 안 오시는 거죠. 오늘 불금이지 않습니까? 불금? 불타는 금요일 날, 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불타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안 바쁘시면 아마 오실지도 모르겠는데. 잘 비벼줍니다. 안 비벼지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잘 비벼져요. 땜통 두 개님, 별풍선 10개 감사드립니다. 땜통 두 개님. 정모는 작년이 아니라 저번 달에 했었죠. 앞에는 음식 좀 뭐가 제일 맛있나요? 다 맛있어요. 이거 유산슬도 은근히 괜찮은데? 난 짜장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짜장면 제일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입맛에는. 정모 때 저기 애슐리 갔어요, 애슐리. 아재님, 주말도 방송이야? 방송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습니다. 펜가이 오늘, 자, 그러고 보니까 펜가이비 한 번도 안 계시네. 야식이 저기 펜가이비 엄청 가뭄이네. 아, 식욕이 막 떨어지는데. 식욕이 떨어지네요. 펜가이비 안 해주시니까. 최종 병기 6000님께서, 아, 조영남 닮으심. 조영남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듣죠. 펜가이비. 조영남, 저기, 김영철, 그 다음에, 또 뭐였지? 차범근, 등등등. 땜통 두 개님께서 또 별풍선 이렇게. 감사합니다. 땜통 두 개님 별풍선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차범근 김현수가 아니고 저 김현수죠. 김현수. 어제 2루타 쳤어, 2루타. 옛날에 누가 나보고 저기 나지원 닮았다 그러던데. 나지원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기아 타이거즈의 나지원. 야구선수 있어요. 김현수랑 옛날 저기 싸우고 말했지, 운동장에서. 김현수가 저기 후배거든요. 나지원 후배인데, 김현수가 나지원한테 막 욕하고 막 그랬거든. 고등학교 후배인가 그런데, 무슨 고등학교지? 신입고등학교인가? 나지원하고 김현수, 나랑 좀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러네. 야, 그거 보고, 수세씨 화장실님 별풍선 18개. 감사드립니다. 수세씨 화장실님.
유산슬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유산슬에 이거 해삼이라고 하던데, 해삼.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버섯. 그 다음에 뭐, 새우.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기 이런 거 있어요. 고기. 이런 뭐, 돼지고기 같은 거. 해리케인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저기 팬가입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 팬가입 해리케인님 감사드리고, 우리, 수세식 화장실님. 자, 1 더하기 귀요미. 귀요미도 감사드리고. 땜통 2회님 별풍선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님께서 별풍선 11개. 별풍선 10개 또 감사드리고요. 수세식 화장실님. 감사드립니다. 별풍으로 오늘 저기 도배해주시네요. 감사드립니다. 별풍 도배. 나 이거 저 탕수육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이따 저기 술 먹어야 되는데. 좀 이따가 저기 참이슬 후레쉬 두병 먹을 겁니다. 참이슬 후레쉬. 참이슬 후레쉬 두개 먹을까요? 두 병. 참이슬을 두 병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걸 좀 제가 아껴 먹고 있어요. 아, 저기 탕수육하고 유산슬을. 님들 그거 암 치맥보다 칫솥가 더 궁합 좀. 칫솥은 뭔가요? 치킨이랑 소주인가요? 치킨이나 소주도 괜찮은 것 같은데. 치킨이나 소주. HWR, JJ, HWR 짱님. 50개로, 무려 50개로, 통콤팬가에 감사드립니다. HWR 짱님, 통콤팬가에 50개 감사드립니다. 50개 통콤 가입 감사드립니다. 박구네님 안녕하세요. 유산슬 내가 뭘로 만든 건지 이따가 내가 검색해서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저기 검색해서 인터넷 검색해서 내가 알려드릴게요. 유산슬 내가 뭘로 만든지. 술 먹방 좀 이따 합니다. 여기 소주 두병 먹어요. 그때 신라면 먹고 몸 어떠신가요? 신라면 그때 13개 도전 먹방 했었죠. 그 다음날 화장실 두번 정도 가세요. 와, 우리 회장님 오셨네. 회장님 되게 오랜만이네요. 회장님 한 3개월 만에 이제 뵙는 것 같은데. 우리 뿌니 회장님께서 저기 오셨거든요. 강림하셨거든요. 푸니 회장님 저기 알래스카 놀러 갔다가 알래스카인가 저기 놀러 가셨다가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푸니 회장님 9월 달에 이제 한국 오시면 이제 저기 정모하거든요. 푸니 회장님께서
잠깐만. 저 회장님한테 자꾸 막 이렇게 막 저기 뭐한 마디씩 이렇게 던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기 채팅 금지드립니다. 잠깐만. 채팅 금지드려요. 이거 뭐야, 이거. 캐리케이님, 안녕하세요. 주랑 소주 두 병인데, 이따 소주 두병 먹을 거예요. 와우. 땜통 두 개님, 별풍선. 땜통 두 개님, 별풍선 100개. 와우. 땜통 두 개님, 별풍선 100개. 감사드립니다. 별풍선 100개 감사드리고요. 일단 짜장면하고 짬뽕을 다 먹으면은 제가 일단 먹방 녹화 정리를 하고 일단 수먹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먹방으로. 그러고서 물을 안 먹었네. 물도 먹어야지. 물을 먹어야지. 탕수육, 그다음에 짬뽕, 그다음 쟁반짜장 2인분. 이렇게 해서 25,000원. 참이슬은 냉장고에 있거든요? 가져올 거예요, 좀 이따. 유산슬. 땜통 두 개님, 감사합니다. 신전 떡볶이 매운맛으로 먹방 좀 해주세요. 제가 참고하도록 할게요. 신전 떡볶이. 군만두 안에 동그란 건 뭐야? 이거? 아, 이거는 찹쌀 도넛 같아요. 야시님 눈매가 왜 이리 올라가셨네요. 잘 모르겠네. 눈매가 올라갔네요. 잘 모르겠네요. 어휴. 야식님, 저 매니저 좀요. 아, 매니저 안 됩니다. 부대찌개 라면 드실 계획 있으십니까? 내일 모레 먹을 거예요. 내일 모레.
일요일 날 먹방할 때 부대찌개라면 그한 10봉지 먹을 것 같거든요. 일요일 날. 지금 아직 채팅창 괜찮아요. 제가 혼자 갈래도 충분합니다. 매니저 안 드려요. 부대찌개 라면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농심에서도 나오고 오뚜기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오뚜기 부대찌개 라면을 제가 사놨어요. 10개, 몇 봉지를. 그래서 일요일날 아마 할것 같아요. 부대찌개 라면이니까, 저기, 햄도 좀 넣고, 어? 햄도 좀 넣고, 뭐, 저기, 응?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두부도 좀 넣고. 와우, 우리 뿌니 회장님, 스티커. 스티커 100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뿌니 회장님, 스티커 100개. 와. 감사드립니다. 뿌니 회장님, 뿌니님 뿌니야, 역시. 와우, 뿌니, 우리 뿌니 회장님께서 풍선 500개. 잠깐만요. 우리 뿌니 회장님께서 풍선, 오늘 저기 500개를, 뿌니 회장님께서 500개를, 감사드립니다. 별풍선 500개. 별풍선 500개. 와. 비타민 먹고 힘내라고 우리 뿌니 회장님께서, 어? 뿌니 회장님께서 별풍선 500개를 선물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뿌니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별풍선 선물해 주시는 것도 되게 고맙거든요. 근데 저는 펜가입, 펜가입이 좀더 아까 좀더 반가운 그런 게 있어요. 펜가입이. 뿐이 우리 회장님이 자꾸 이렇게 쏘시는 걸좀 약간 제가 미안하거든요. 미안한 마음이 좀 있는데, 펜가입을 저는 좀 저기 환영합니다. 펜가입을. 뿌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채팅창 치워주세요. 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탕수육 훅 찍어서 먹어줘.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찍어 먹고, 이따가 술안주로 남겨놔야 되는데. 생방들 며칠 하세요? 시간을 몰라서 맨날 녹방만 보내요. 9시에서 12시 사이에 하는데, 주로 이제 11시 정도에 많이 할 거예요. 뭐 9시 정도에 할 때도 있어요. 탕수육은 이제 좀 남겨놔야지. 저기 술안주로 먹어야 되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먹고, 저기 술 먹방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만두 하나만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만두. 만두 하나 먹고, 제가 술 먹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녹화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하나 먹어볼게요. 이게 찹쌀 도너츠 같거든요? 찹쌀 도너츠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짜장면 안 버립니다. 이거 이따 저기 술 안주로 먹을 거야. 이거 안에 팥 들어있어요. 팥 뜨는 도너츠네요. 찹쌀은 아니고 그냥 팥 뜨는 도너츠. 과일 안주 없네. 과일 안주가 포도가 있는 것 같은데.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부모님이랑 같이 삽니다.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 녹화 종료를 하고요. 2부로 제가 이제 술 먹방을 또 하도록 할게요. 일단 녹화 종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 잘 먹었습니다.